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예, 2019년도 계획 많이 세우셨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세웠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세우진 않았습니다. 특히, 그, 새해에 금연선언 많이 하시는 분 계시죠? 예, 끊겠다고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이 뭐 결심으로 끝나고, 그 연초, 지금 오늘, 1월 초반에 됐는데, 아직 10일이 안 지났죠. 예, 그런데도 지금 뭐 담배 끊겠다고 하다가 뭐 지금부터 해가지고 담배 피우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도 지금, 내 얘기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그 담배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결심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결과로 만든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차라리 저는 이런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그냥 그막 결심하고, 결심을 하면요. 이렇게 땡겨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담배를 끊을 거야 그러면요, 자꾸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인습이요, 자꾸 이제 담배를 더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게, 무관심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새해에 금연 결심하고서 100이면 100명 다 담배를 다시 필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특히 남자는 더 그렇고요. 1,00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담배를 끊을 겁니다. 제가 이 통계 수치가 정확하진 않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는 좀그좀 확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끊는 사람을 두 명을 봤습니다. 뭐 끊는다기보다는 이제 몇 개월 동안 수십 년 동안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은 거죠. 두 명을 봤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한 명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담배를 폈는데 몇년 됐는데 지금도 담배 생각이 난다고 그럽니다. 한 명은 돈이 아까워서, 예, 되게 현실적인 그런 선택인데, 한 달에 한그 20개, 그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피니까 그 담배 한갑이죠. 한갑에 한 4,500원,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20개만 펴도 한 9만 원. 그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그 담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1년만 줄여도 한 120만 원? 그 정도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 결심하고서 담배 다시 피우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 그 담배를 다시 끊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폐암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폐를 자르거나, 주변에 그뭐 지인분이 돌아가시거나 이제 부모 형제 중에서 폐암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담배를 끊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게 중독성이 강해요. 이제 술, 담배, 이게 중독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거는요, 그 끊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결심은 하되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줄인다는 생각 가지고서 이제 하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모든 일에 적용이 되는 건데요.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뭐 이것저것 하지 말고 제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첫 번째는 그 담배 피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 오면 그러면요, 몸에서 이제 담배 냄새가 나요. 몸에서 이제 담배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제 그 담배를 옆에서 피고 또 같이 피자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 담배를 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자기 몸은 이걸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서 나는 담배 냄새, 이제 그거 하고 이제 담배 피자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줄까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담배 이제 다시 핍니다. 그래서 이제 한 까치, 두 까치 이제 그렇게 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원상복구 되는 거예요. 그 새해 결심은 이제 결심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힘든 게 이제 술자리입니다. 술자리. 특히 이제 남자들. 술자리, 뭐 접대자리도 많고, 술자리도 많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데 가면 이제 술 마시고 그러면은 이제 의식이 풀리거든요. 이제 긴장이 풀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담배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핍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두 까치 피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담배를 그 끊는 사람들 보면은 그이두 가지, 그 특히 이제 경계 2로 담배 피는 사람, 주변에서 경계하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을 제일 경계하고, 그리고 술자리를 가급적 안 가지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이술 먹으면요, 담배가 자연스럽고 이 반다주 반 자동적으로 이제 담배가 땡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주그 의식적으로 이제 피하는 게 좋다. 이제 그런 게좀 필요합니다. 이제 뭐 부수적인 방법으로 이제 목캔디를 계속적으로 이제 드시는 분 봤습니다. 이제 부작용이 한 10kg 정도 찌시더라고요. 담배를 끊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담배 피시다가 이제 끊었는데 하루 종일 그 목캔디를 물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곤욕인 것 같은데 뭐 은단이나 보건소 같은데 금연학교 같은 거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금연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은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올해는요, 사실 그 결심하고서 막 독하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담배를 끊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인다고 생각하고 그 담배 안 피고 그러면은 상당히 몸이 개운해지고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주변에서 담배 끊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틀리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다르다, 다르다. 일찍 일어나고 상당히 상쾌하고 좀 그런 거를 많이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작 담배를 끊었을 걸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담배를 다시 피우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이제 주변에서 담배 피고 그런 게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요, 담배 피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담배 피우는 게 담배를 끊는다는 게 그렇게 그 쉬운 건 아니죠.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새해 금연 선언 하셨으면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1000명 중에서 999명은 담배 못 끊습니다. 다시 피우는데, 제가 선택까지 좀 잘하시고, 담배 피는 사람 근처에 가지 말고, 술자리는 가급적 줄이고, 그리고 뭐 담배를 완전히 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절반 정도 한번 줄여보겠다. 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맑은 공기 좀 이렇게 많이 마시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러면요, 담배는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배를 안 피니까 그게 냄새가 안 나는데, 이제 몸에서 냄새가 배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안 펴도, 이제 옷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 정도밖에 안 입습니다. 다 이제 냄새가 배거든요. 몸에서도 이제 땀 같은 게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담배 피우는 사람 몸에 냄새가 더 납니다. 뭐 드라이 비용서부터 세탁 비용 그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꼭 담배 좀 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비결, 담배 줄이는 비결 제가 두 가지 좀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해도 평소에 피던 거에 50%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도 좋은 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새해 결심 많이 그 올해 그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